특별인사이드 오늘은 최형식 담양군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00일이 이제 지났는데요. 소득 4만 달러,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 조성이라는 군정 목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소득 4만 불,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를 민선 7기에 그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 하는 게 저의 공약사항이고요. 네. 이러한 공약사항을 10월 초까지 모두 추진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3대 저희들 정책 기조를 만들었고요. 주민 참여형 지방자치, 서비스형 지방정부, 저희 담양군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그리고 7대 전략을 마련했고요. 또 네. 10대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군정 목표를 확실하게 다지고자 합니다. 네. 네. 지난 11일엔 이 지역사회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전담기구 갈등조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는데요. 이 위원회 조정 결과가 군정에도 반영된다면서요. 네네. 네, 작년에 우리 주민의 약 한 1,600명이 주민 발의로 네.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농촌의 지방자치의 모델을 하나 만들어낼 건데요. 담양이 금년에 이제 천년을 맞이했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 천년의 성장 동력이 가장 큰 동력이 뭘 건가, 이러한 그래서 주민자치, 마을자치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조례에 지역 내에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역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여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이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결정사항들은 군정에 반영하고 이제 우리 군민들이 이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중재안을 내놨을 때 이 승복하는 문화를 네.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저희들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네. 최근 악취 발생으로 이 주민 생활권이 네. 침해되고 있어서 담양군이 네. 가축사육의 제한거리 조례를 개정을 네. 한다고 추진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개정되나요? 네. 저희 군은 이 주민의 환경권을 개정한 환경권을 보호하는데 역점적으로 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진, 소음, 악취.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 지역 청정지역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네. 이 중에 이제 그 축사가 상당하게 또 그 악취로 인해서 마을 간의 이런 갈등의 하나의 또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5천 명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68%가 응했고요. 네. 또 이 중에 이제 55%가 500m 내지 600m 소인 경우에 네. 환우인 경우에 최소한 500m에서 6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축산업도 네. 육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300m 물론 이제 돼지인 경우는 뭐 1000m 그래서 이번에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우리 담양에 심한 악취가 나고 있는 곳이 한 1군데 정도 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하고 해서 이번 입법 예고가 되고 의회가 금년 내 중으로 의결을 하게 되면은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다소 축산업계에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러나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또 정착이 되면은 가장 잘한 정책으로 또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농업 인구 감소와 이 고령화 문제, 이 지역 농촌이 직면한 공통 과제인데요. 네. 농업의 미래를 위한 이 담양군만의 계획이 네. 있나요? 저희가 이제 지난 25년 동안 농업 인구가 한 50% 줄었어요. 네. 네.
저희 담양이 이제 농업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약 한 24%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향후 20년 후를 전망한다면 10%대 미만으로 이렇게 줄어들 걸로 봅니다. 그러나 농업 인구는 줄지만은 소득이 높은 강한 농업군을 만들어야겠다. 줄어드는 문제는 인위적으로 막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청년 농업인 후계자 또 이제 가족 농업의 기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는 저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청정 지역의 강점을 살려서 농업 소득을 올려가는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 정책도 금년 말까지 농업 회의소를 저희들이 설립을 해서 네. 농민과 행정과 이런 또 판매 이런 게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사결정이 나면은 그 의사결정을 존중해서 군적에 반영을 하고요. 6차 산업지원센터를 현재 그 금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담양은 융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농업 체험 문화 관광 융복합을 해서 네. 농업 소득을 올리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담양의 지난 현안이었죠. 긴 네. 법정 공방이 있었던 담양 메타프로박스 네. 사업이 네. 담양군의 승소로 정상화 길에 들어섰습니다. 네. 그동안 중지되어 있던 이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네. 완공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네. 먼저 메타프로박스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또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사법부에서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또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들이 당초 작년 말까지 전체 완성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네. 그동안에 한 3년 동안 법정 관계 때문에 소송 관계 때문에 좀 지연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인허가 절차들이 다시 전부 재개돼서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토지 소유자 몇 분이 계십니다만 네. 이분들하고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말까지 메타프로방스가 대부분 완성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메타프로방스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전라도정도 천년에 맞아서 이 전남과 전북이 힘을 모아 시작하는 네. 첫 사업이 이 바로 순창하고 네. 또 담양 메타서클 프로젝트인데요. 네. 어떠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담양의 최대 자원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자원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대나무 숲이 또 최대 자원이고 또 메타서콰이아 하면 담양 아니겠습니까? 네. 메타서콰이아와 이 순창 간의 약 한 30km 구간에 이게 메타세콰이아가 지금 쭉 장병처럼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구간이 약 9.6km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과 담양군의 지역 간의 연계 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이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9.6km의 단절된 구간을 메타세콰이아를 심어서 순창과 담양의 양 지역 간의 문화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좀 추진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2시간마다 네. 순창의 주요 관광지, 이 담양의 주요 관광지를 순환버스로 네. 연계시키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라북도의 순창군, 전라남도의 담양군이 도가 다르지만은 네.
인접 지역의 연계 사업으로서 새로운 그런 소득 사업으로 또 문화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모델로 만들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한 2020년까지 3년간 43억을 투입해서 대한민국의 또 새로운 그런 지방자치의 연계 사업의 모델을 만들어내길 계획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1분가량 나왔는데요. 지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민선 3기에서 5기, 6기, 7기까지 이렇게 군정을 맡을 수 있도록 상원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사심 없이 이 민선 7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 지금은 욕을 얻어먹더라도 미래, 담양, 성장, 동력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 거듭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또 담양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최용식 담양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